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편의문점 3000제 플러스 193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연습 문제고요. 1700번 문제고 별표 하나 줬습니다. He has become a parent. 우리에게 분명했다. 가지고 분명해졌다는 거죠. 대자로 진조 나오네요. One of the biggest confronts. 아,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Confronting이 나왔죠? 근데 이 confront는 con, 함께, front, 앞을 맞대는 거예요. with 필요 없어요. 앞대가리를 마주하고 있다. 이런 거니까. 네, confront, 그냥 목적어 그냥 쓰면 돼요. 미국의, 오늘날 미국의 교육을 마주하고 있는, 대가리를 앞부분을 마주대하고 있는 거죠.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은 is. 이거 비번이 답이고요. with 불필요하고요. 보컬리제이션 오브 아워 우리 대학 칼리지와 유니버시티 단과대 종합대 뭐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튼 단과대와 종합대학교의 직업화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아무튼 B번이 답이고요. 내려갑니다. 자, 대칭형 명사라고 흔히 얘기하는 대칭형 우치 수식이라고 하는데 컴프론트나 페이스는 대칭형 동사라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A 컴프론트 B. 아, 요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A face B하고 똑같아요. A와 B는 얼굴을 마주대하는 거고 front 앞니마를 맞대고 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A confront B, A face B. 이거 수동태로 바꿔서 A is confronted with B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돼요. 왜냐면 수동태로 돼도 A와 B는 마주대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A is faced with B 이렇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이거는 수동태로 되었을 때만 과거분사가 쓰이고요. 능동일 때는 face 그냥 쓰면 돼요. 따라서 B번은 굳이 바꾸려면 모두 가능하지만 Be confronted with니까 뭐 해서 confronted with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은 그냥 능동으로 confronting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Which confront면 되는 건데 Which confront에서 which 지금 confront는 confronting이고 그냥 바뀌면 돼요. 따라서 뒤에는 with는 불필요한 거죠. 대칭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대칭형 동사. 대칭형 동사의 후치 수식에 해당하는 문제죠. 새로운 유형이어서 이 유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뻔한 거지만 또 독해할 때도 뭐 등등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이런 대칭형 동사가 한 유형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내려가 보죠. 또 내려가 보면 그 다음은 대구 가톨릭대 문제네요. 대구 가톨릭대 문제. 그의 비난은 다스나 풀리 표현하고 있진 않다. 풀리 앞에서 꾸밀 수도 있어요. The degree, degree 나오고 whom인데 목적어 내려갈 자리 찾아볼까요? 다수, 대다수의 대표들은 suggest, 제안한다. 주어, 동사, 목적어가 such protection이죠. 재정적인 위기를, 재정적인 위기가 suggest 담역이 대절이 생략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게 extend가 동사네요. 주어가 다만 suggest는 이제 should 원형이나 원형을 쓸 수도 있는 거죠. 뭐뭐의 그런 그 재정적인 이익인 거죠. 재정적인 이익을 보호해 주는 것은 should extend, extend나 should extend 돼야 된다고 제안하는. 그건 도대체 whom이 내려갈 자리가 없잖아요. 어디 내려가요? 목적어 자리인데 목적격 강해서 내려갈 수 없으니 B번은 답이에요. 근데 degree가 있으니까. To some degree에서 to which로 바뀔 게 뻔한 거죠. 이것까지 to the degree, to some degree에서 to which를 얼른 생각해내야 되는데 should 원형 쓴 거,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됐다 안 쓴 거 이런 것도 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어쨌거나 B가 내려갈 자리가 없으니까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유형인 거죠. 자, 또 다음은 내려가 보기로 하죠. 다음은 내려가 보니 외대 문제네요. 외대 문제, 외대. at issue, 문제가 되고 있다. 아, 도치된 형태네요. 뒤에 주어가 나오겠네요. whether, tips, 이런 게, tips 그냥 하는 거예요. 흔히 뭐라고 불려진다? tips라고 불려진다. 아무튼, securities는 a, to, 아이고, 외워서 알고 있는 거죠. to, good, a deal이 돼야 되겠죠? to, 형사, 명사. 이렇게, to, a good, 명사를 같이 못 써요. to good이 한꺼번에 앞으로 나와야 돼요. to good, to good 이렇게 못 쓰니까 to good을 한꺼번에 부정관사 앞으로 이동시킨다. 뭐 이거 알고 있으면 바로 C번이 답이죠.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거래이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은다. 정부는 has been losing 돈을 잃고 있다고 거기에 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계산, 거런 계산, 대통령이 좀 비난조를 쓰는 거, 거런 겉다위, 겉다위 계산은 믿을 수가 없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이 C번이 되겠죠. 뭐 이렇게만 하면 잘 풀리고 있는 거죠. 도치된 거, 겉다위 계산, 그런 계산. 뭐 이거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Securities 재무성이니까 이건 따로 띄워놓는 거고요. 요 부분만 갖고 가는 거예요. 재무성, 요건 냅두고, 요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거는. 아, 요거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예. Protected against inflation.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보호되는 시큐리티 채권인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항하는 거니까, 물가 지수, 연동 채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여기 against 없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앞쪽으로 올라가죠. 앞쪽으로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 이게 회전해서 앞으로 나가가 inflation protected가 먼저 쓰인 거죠. 앞엔 그대로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줄치고 이걸 물어본 건 아니지만, 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없는 거라고 봐도 되죠. 원본은 뭐 여기 더 뉴욕 타임스에서 나온 건데 참고로 읽어 보시고요. 그다음 동화대학교 문제를 해보죠. A few species of mushrooms 버섯이죠. 몇몇 종의 버섯은 cause 죽음이나 심각한 질환을 야기한다. 아하. 그러면 무시름이 지가 먹는 행위를 능동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Having eaten 능동으로 하는 순간 have plus pp는 능동이니까 안 되죠. 먹긴 얘가 주어와 같은데 얘가 뭘 먹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 나오는 순간 이건 뭐 cause가 정동사인데 쫙 목적하고 나와도 아 나오는 순간 으악 하는 거죠. 으악. 으악형이라고도 얘기했죠. 저희가. 아 그 다음 뭐 일리스 이거 뭐 they are eaten인데 그것이 먹여서 대선 안 되잖아요. 이게 관계사 데이트란 뭐 관계사 데이트 어디로 내려갈 자리가 있어요. 주격 관계사 아니고 수동태로 수동태로 끝났는데 뭐 명사절일 수도 없고 된 명사절일 수도 없고 내려갈 자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A번 being eaten이면 이건 앞에 거 뭐 being eaten이 뭐 분사구문이라면 먹혀지는 거는 가능한데 이게 후치수기로 이게 뭐 being eaten?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being eaten이면 being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진행임을 분명히 해줘요? when eaten 이게 훌륭하죠. when they are eaten이죠. 여기서 being이 들어가면 are being eaten 써요. 예컨대 are being eaten이 돼야 되는데 being eaten 진행형임을 분명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답은 바로 D번이죠. 접속사 분사구문 거죠. 먹혔을 때 이런 거죠. 때를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when을 쓴 거죠. 접속사 분사구문 문제인 거예요. 또 내려갑니다. 사실 길이만 길었지 별거 없어요. 자, within developed country 선진국 내에서는 there are well documented differences. 아, well documented가 이걸 꾸며주고 있는 거죠. 존재문을 제외한다면 they are 지우고 well are은 내려보내야 지우는 게 아니라 여기로 내려보내야죠. 그러면 잘 서류화된 차이점이 그 사망률 mortality 사망률 바이는 판단 기준에 봐야죠. 인종과 소득과 교육에 따른 사망률에 있어서의 잘 서류화된 B번이 답이에요. 근데 well documented 이거는 전치 수식이잖아요. 근데 이게 능동이면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뭐를 도대체 감춰져 있더라도 잘 서류화하는 아니요. 이거는 differences니까 differences 후치 수식으로 보면요. 뒤로 남기면 differences well documented가 돼야 되잖아요. which are well documented인데 which are 지우면 well documented가 되는데 이게 앞으로 보내버린 거죠. Documented, well documented. 보통 그 앞쪽에다 써요, well을. Documented well보다는 well documented 써요. 아무튼 이것은 차이는 입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어지는 되는 것이니까 well
documented로 수동태써야 되죠. by는 판단 기준의 by고요. 자, 또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국민대학교 문제. 이걸 바르지 않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Who is to blame? 요건 아 우린 여기 우리라고 넣어보죠. 우린 누굴 비난해야 될까요? Starting the fire. 화재를 에? 화재가 난 거에 대해서 우린 누굴 비난할까요? 비난의 목적은 후하고 같아서 안 쓰죠. 하여튼 뉴스 그 소식을 듣고 I feel like I인지죠. Feel like throwing up. 그러면 throw up 위로 던져 올리는 거죠. 토하고 싶다는 거죠. Feel like throwing up. Feel like crying. All of a sudden 갑자기 울고 싶다. like이 전치사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동명사가 따라야죠. B번이 답이네요. Were it not for 도치형 If it were not for 그 이런 게으름, 이런 게으름이 없다면 훌륭한 학생이 될 텐데 가정법 과거죠. He jumped in the river. 강으로 뛰어들어가 save the drowning. 익사하고 있는 중인 거죠. 아, 익사, 이렇게 물에 빠진 거 막 죽어가고 있는 동안은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drowned 쓰면 안 되죠. drowned 쓰면 이미 죽은 거니까 안 되는 거죠. feel like ing죠. ing가 동명사고 굳이 쓰려면 feeling inclined to be도 되죠. blame의 목적어는 주어 후와 같아서 안 쓰는 거죠. 불을 참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 설명이 나오고 있고요. 도치되면 같은 거예요. drowned, 익산을 쓰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구할 수가 없는 거죠. 별거 없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